액체 로켓 엔진에서 연소기는 추진제를 연소실에서 고온 고압으로 연소를 시켜서 그때 발생하는 연소가스를 노즐을 통해서 고속으로 분사시키면 이제 모멘텀이 발생되는데 그때 발생되는 모멘텀의 반작용으로 추진력을 발생시켜서 발사체에서 필요한 추진력을 이용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그 고압 연소기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한국형 발사체에서 사용된 75특급 엔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소압을 기존의 그 60기압에서 100기압 정도로 대폭 상승시킨 것이 한 가지 특징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연소기에서 연소 불안정을 그 억제를 담당하는 그 배풀 분사기의 제작에 3D 프린팅 기법을 적용한 것이 두 번째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계 가공으로는 도저히 구현할 수 없는 설계를 3D 프린터로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의 유연성을 가질 수가 있어서 기존 제품보다 훨씬 성능이 개선된 부품을 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로켓 엔진의 성능은 비추력이라는 그 인자로 평가가 되는데요. 비추력의 어떤 물리적인 의미는 1초당 1kg 중량의 추진제가 엔진에 들어갔을 때 내는 힘을 의미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75등급 엔진의 고고도에서의 진공 비추력은 299초 정도이고요. 지금 개발 중인 고고압 연소기를 적용하게 되면 이 값이 312초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312초 정도의 비추력을 갖는 로켓 엔진은 스페이스X의 그 멀린 엔진 D급 엔진이 되겠고요. 이 엔진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수준의 성능을 갖는 로켓 엔진을 보유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